새롭습니다. 여기까지 2월 23일 날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3월, 4월, 5월 아직 두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이어야 되는구나. 교육이란 건 아이들의 미래를 담아야 하는 거구나. 교육이란 건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발전하는 그런 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다양한 이유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예산 지원,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인력 지원,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교육 기자재 지원, 이것도 차별화가 아니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약간 타협만 하면 네가 현장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안 왔겠냐? 왜 그렇게 타협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타협을 했다면 6년 먼저 명퇴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방향은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심하고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보태주시면 저 강의에 세종시 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종시 교육이 전 세계의 멘토가 되는 그런 교육을, 그런 교육 현장을, 그런 교육 행정을, 그런 교육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힘이 좀 되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강한 교육의 미래 내는 강미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교육의 미래. 이곳이 34년 그중 시가 내 동종교육에서 사용 주치원에 있는 세종교원 중에서 3년을 현장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을 논의는 남는 등 지난 2월 명예 퇴직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교육 세종이 앞서가려고 각종 매체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부품 홍보라고 시작을 하였으나 휴식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 기기는 정의를 켜는 순간 많은 앱이 한꺼번에 포켓이트가 되면서 기기는 무용지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세종교육은 선진교육이니 선생님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겠지 했지만 이 또한 과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희망을 학원에서 배치를 하는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온몸 과중과 민원과 학교과 교권 추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급기야는 각질 신고라는 프로를 만들고 홍보하면서 학교라는 조직은 신뢰보다는 불신이, 책임보다는 회피를, 공부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노선 운동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